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넣고 편이야 이렇게. 우리는 국물을 좋아해서 아빠가 그래서 이거 다 넣을 거야. 근데 이제 국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반만 넣던가 이렇게 보면 되지 알았지. 해가지고 양념에다 간을 넣는 거야. 그래갖고 이게 국물을 간을 봐서 맛이 괜찮으면 이거 버무리면 돼. 이게 지금 간이 다 살아났잖아. 그러니까 여기를 간을 좀 세게 할 거야. 이게 간이 퍽 졸였으면은 여기에 좀 적당하게 해도 되는데. 너무 크지? 커져. 맛있어.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하루나 이틀 놔서 익히면 맛있어. 이게 다 된 거야.